조선 후기 대학자이자 예술가였던 추사 김정희에게 제주는 실현의 땅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이곳에서 제주에서 8년 4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보냈죠. 하지만 제주에서 조선시대 최고 문인화인 세안도를 만들었습니다. 긴 두루마리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안도에 대해서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을 처음 들어오면 제일 먼저 큰 미디어 아트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프랑스 미디어 아티스트 장 줄리앙 푸스가 만든 세안의 시간이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프랑스 작가가 1840년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왔을 때 느꼈던 감정을 생각해 보면서 제주의 풍광 속에 김정희의 고독감, 그리고 절망,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문의적으로 담아서 표현한 영상입니다. 작가는 제주 여러 곳을 촬영했습니다. 대정의 유배지, 그리고 한라산, 그리고 보자왈, 제주의 여러 오름들, 그리고 용암동굴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서 추사 김정희의 마음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 낯선 풍경에서 느꼈을 그런 감정들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점차 영상은 제주 자연을 따라갑니다. 닫힌 공간을 벗어나서 제주 자연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추사 김정희도 아마 제주 유배 시절 동안 닫힌 공간에 있다가 점차 제주 자연이 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 풍경들을 다소 낯선 시선에 담아내면서 작가는 추사 김정희가 점차 제주의 자연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일 후반부에서는 제주 바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김정희도 제주 바다를 건너서 제주에 도착했고 나중에 유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도 제주 바다를 건넜을 겁니다. 그것은 김정희에 있어서 어떤 해방인데요. 단순한 유배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어쩌면 진정한 자기 자아로부터의 해방일 수 있겠습니다. 유배에 오기 전에 대학자로서 정말 유세가 등등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유배라는 그런 실현의 시간을 겪으면서 정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더 발전하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진정한 영혼의 해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제주 바다를 통해서 영상을 해방으로서 어떤 감정을 마무리하고 8년 4개월에 이르는 유배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이제 본격적으로 세안도를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안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